이 영어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부티기그, 부러지그, 부터지그? Buttigieg, Buttigieg. 부티지지. 곡절 많은 이 이름 오늘부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사람이거든요. 지난 5일 미국 대선 레이스의 첫 신호탄이죠.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깜짝 1등을 했습니다. 별명은 백인 오바마. 이름만큼이나 이력도 흥미로운 부티지지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꽤 젊어 보이죠? 네, 실제로 젊습니다. 1982년생이니 올해 만 38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이니까 부티지지는 자기보다 36살이나 더 많은 현직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셈이네요. 이분 스펙도 아주 화려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했고요. 피아노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외국어는 노르웨이어, 프랑스어 등 무려 7개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연설도 아주 잘합니다. It's a vision that says despite all the exhaustion and the cynicism, we can turn the page and open a new chapter in the American story. 부티지지는 갓 서른이 됐을 때 고향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라는 소도시의 시장으로 뽑히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부티지지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체스턴 글래즈먼이라는 사람인데 교사라고 합니다. 잠깐, 남자인데 남편이 있다고? 네,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둘은 201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티지지는 독실한 성공회 신자인데 사제 앞에서 축복도 받고 남편과 키스도 나눴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지역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미리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이때 시민들도 이들의 사랑을 매우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그의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둘의 동영상과 유세 연설 잠시 보시죠. Iowa, you have shocked the nation. Something is stirring in America right now. You can feel it. 부티지지가 게이라는 점은 사실 그에게는 특징이면서도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상남자 캐릭터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장교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국방의 의무 제대로 이행한 거죠. 그가 돌풍을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입니다. 당장 앞으로 다가온 당원대회는 11일 뉴햄프셔입니다. 부티지지 열풍의 운명 함께 지켜보시죠.